안녕하세요, 박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혹시 생각나세요? 궁금하시죠? 빨리 가르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태조 왕건을 촬영한 지역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방송에서 지금 드라마가 한참 진행 중이고 있는 촬영 장소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찾아가 볼까요? 문경은 한때 탄광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석탄 산업의 퇴조로 폐광이 늘어나면서 폐광을 관광 자원으로 바꿔가고 있다. 특히 모든 시청자들에게 고려의 이미지로 바꾼 사극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촬영되면서 문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현재도 인근에서 사극이 한창 촬영되고 있기도 한다. 영화 왕의 남자가 촬영된 지역이기도 하지만요. 또 인근 다른 요 옆에서는요. 다른 드라마가 지금 촬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곳에는요. 한창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사극 드라마가 촬영 중에 있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지금 촬영 중이니까요.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핸드폰 진동으로 돌려놓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자, 조용히 따라오세요. 전반은 이 제초 작업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해본 결과 제초하는 게 저 수확량은 조금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한번 했는 건데, 풀이 지금 많이 컸네요, 벌써. 천마는 하늘에서 떨어져 마목 치료를 했다고 해서 하늘천과 마목의 마가 합쳐져 붙여진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예전에는 정풍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천마는 난초과에 속하는 고등식물로 잎도 없고 잔뿌리도 없어 광합성이 불가능한 식물로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 못해 버섯 균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는 기생식물이다. 천마는 특이한 생육 상태 때문에 최근까지 인공재배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장 조건상 자연 산출량도 극히 적어 산삼보다도 구하기 어려워 귀한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며 산림청 보호약초 제9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이제 이게 나도 원래 승마인데 이게 한 200가지 정도 되는 승마인데 지금은 이제 막 생육 단계에서 갖고 이제 하얀 부분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생육 단계에서 작은 편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천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에 잎이나 줄기가 전혀 없거든요. 이 자체로 끝나고 이 천마의 생육 과정은 보시다시피 그 종균 실근이라고 있습니다. 실근에 그 실근으로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다른 품종하고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 신비한 약초, 신비한 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새끼를 치는 과정도 일반 어떤 열매나 아니면은 어떤 씨앗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 몸에서 뿜어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자 새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새끼입니다. 새끼인데 이렇게 자기 몸에서 뿜어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저희들이 신비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위로 줄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생육 과정도 일반 식품하고 그림이나 비료나 농약을 먹는 게 아니고 전혀 무공해 무농약으로 완전 친환경적인 식품이며 천마 재배는 중국에서 했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그 종균을 구입해 와서 저희들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면은 어느 정도 천마가 정립은 돼 있었지만은 그렇게나 성공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어려웠고 특히 또 이 천마는 종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균에 대한 확실한 종균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박사님 천마 효과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천마는 한의학에서 평간식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평간이란 간의 기운이 상부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이고 식풍이란 중풍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간의 기운이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간양상항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간양상항증이 발생하면 두통, 어지럼증, 고혈압, 불면증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천마를 복용하면 간의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고 혈압을 하강시켜 증상을 치료할 수 있고 중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마는 각종 경련성 질환에 치료에도 좋은 효과입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맛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다 장기에 보급되기 때문에 이 천마의 한 가지에 모든 장기에 그만큼 효과 효능이 많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천마의 효과입니다. 그 맛이 오묘하고 어엿하고 짜릿합니다. 그래서 이 맛은 바로 우리 신비한 그 천마의 효과 효능을 대변해주는 맛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게 여기 천마 종마입니다. 종마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배할 때 요 종마를 뿌리면은 2년 뒤에 승마가 됩니다. 이따라서 이 종마는 2년생과 1년생이 있는데 저희들이 2년 만에 캐는 거는 2년생 종마를 뿌렸을 경우에 바로 2년 후에 캐는 겁니다. 따라서 요 종마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끼 칠 때 몸에서 뿜어서 이렇게 나는데 여기 2년생입니다. 2년생 아주 1년생은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걸로 돼 있어 지금 1년생은 여기 없습니다. 요게 바로 2년생 종마입니다. 아까 제가 천마는 서로 공생관계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하고 저 천마 종균 거기 뽕나무버섯 종균하고 천마 종마가 있어야 되는데 요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바로 종균 실근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실근인데 영양분 공급원입니다. 이 천마는 땅에 있는 그름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바로 요 실근 뽕나무버섯 종균이 참나무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실근을 뿜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근을 이 천마가 감아서 그 영양분을 이렇게 먹고 자랍니다. 요게 실근이고 요게 꽃대라는 것입니다. 꽃대 정풍추라는 건데 이 꽃대는 올라오면은 이 3년생입니다. 천마는 3년생이고 이 꽃대 올라오면 그 해에는 다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고 모든 영양분은 이 꽃대로 올라오는데 이게 정풍추 애들 경기 난데 먹는다는 약입니다. 따라서 이 천마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은 밑에 구근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는 모든 천마는 작거나 크거나 모든 다 3년생입니다. 박사님, 천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질 환자의 발작성 경련이나 고열로 인한 소화의 열성 경련에도 효과가 있고 중풍에 걸려서 장기간 동안 반신불수가 지속되어 나타나는 근육의 당김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천마에는 건뇌 작용이 있어서 신경 쇠약으로 인한 불면증이나 건망증에 효과가 있고 진통 작용이 있어서 각종 신경통과 관절통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천마 냄새인가 술 냄새인가 여러분 여기 아주 기분 좋은 막 향기가 나는데요. 아주 신비한 약초를 무려 5년 동안이나 연구 개발해서 성공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볼까요? 저긴 것 같은데 따라오세요.
5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게 되었다는 특산품 약주. 특유의 천마의 향을 없애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제야 성공을 했다고 한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천마로 만든 겁니다. 천마로 만든 거? 도대체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기는요, 더 고소하면서 달콤하거든요? 여기가 숙성이 좀 더 된 곳인 것 같아요. 예, 천마는 사람에 따라, 사람 체질에 따라서 맛이 12가지 맛이 납니다.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비린내도 나고, 여러가지 형태의 맛이 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맛을 맞추러 가다 보니까 좀 힘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문경을 거쳐 김천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문경하면 드라마 많이 떠올리셨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여러 곳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농촌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이자 고향인 것이죠. 오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박채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